당신은 당신 자신의 스승이 되어야 하고 당신 자신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. 안녕하세요. 세계의 교사라고 불리는 크리슈나 무르티는 진정한 지혜란 결코 바깥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내 안에 스승이 전하는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내 안에 제자가 그 지혜를 향기롭게 따를 수 있는 것, 그리고 고요한 침묵에 머물게 하는 것, 그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삶이다.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려운 듯하지만 가슴에 꽉 꽂혀오는 말이기도 합니다. 앞에 있는 사람 또는 어떤 사물, 거기에 내 개인적 어떤 판단과 분별을 붙이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그저 진정, 그 모습 그대로에 전념하라 하는 것이 지혜라는 이야기이죠. 오늘은 내면의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서 나무 아래 앉아서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첫 곡은 페이퍼 클라우드로 출발하죠.